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96페이지에 그 밖의 건축 제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 대상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이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라고 하면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인접 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 위한 창문을 두거나 채광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두는 경우, 건축하는 경우 2번과 관련되어서는 인동 거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택에 대해서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시킵니다.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 적합한 것으로서 전용 주거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을 각각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여기 2번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버리십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2번을 함께 보시면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 규정으로서 하나의 가로구역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가로구역이라 표현합니다.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 하는데 이 도로를 가로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이러한 가로구역에는 하나의 대지로서 건물 한동 건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을 각각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가로구역이라지라도 건축물의 높이를 같게 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3번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지엽적인 지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버리시는 게 필요하고 4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로구역의 건축 높이를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두 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사안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저 허가권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 군, 구청장과 예외적인 허가권자인 특광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시, 군, 구청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는 때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가로구역 높이를 결정한다. 그런 취지신문 나오면 바로 틀린 것이고 특광이 가로구역의 높이 결정하는 때는 조례로 결정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에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졌는데 그 제2롯데월드의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었고 제2롯데월드의 높이를 결정한 것은 조례로 결정했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도로 너비와 간선 시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확인하셨던 지문으로서 같은 가로 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5번은 대지안의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되어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죠.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3번에 관한 사항은 높이 제한과 관련된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2번 보시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재강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적용 대상 건축물이지만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때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번은 단순 암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의 토유자 등은 과반수 동의로 과반수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1번 틀리죠.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로서 구조 설비에 관한 제한과 높이 제한 그리고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는데 여기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우리 정리하셨던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장소와 설치 대상 건축물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공개 공지 설치 기준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는 걸 기억하시고 공개 공지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각각 1.2배 완화한다. 그 정도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일준 상준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수기란 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특별 건축 구역 그리고 건축협정, 결합건축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도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 중에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건축협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건축협정구역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협정구역에 여러 토지 등의 소유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건축협정 체결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협정구역 안에 모든 토지 소유자가 합의, 동의하고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인가받음으로써 건축협정은 체결되게 됩니다. 여기 건축협정은 동시에 공사하고 동시에 공사 끝내자라고 하는 개인 간의 약속인데 그런 개인 간의 약속은 행정청에 관여 없다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 시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로 체결하고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체결한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고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는데 이런 폐지와 관련되어서는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때부터 20년 지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과 관련된 체결 폐지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놓습니다. 반면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이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이전하여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의 땅에 용적률을 빌려와서 10층, 2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개 대지 소유자 합의로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그냥 건축하겠습니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까? 건축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면 두 개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폐지할 수 있는데 폐지하고자 한다면 내 땅에 원래 건축할 규모 추가해서 건축된 부분이 없어져야만 폐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 등을 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남의 땅의 용적률 빌려 내 땅에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30년으로 정하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재단 존속 기간은 30년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저 30년 지난 때 폐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협정 체결 시에는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 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체결하고 폐지하는 때는 과반수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체결 시에 전원 동의로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음으로써 좀 더 큰 건물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인 30년 지난 때 폐지할 수 있고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모함으로써 신고함으로써 폐지할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 과반 동의로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2번에서는 두 번째 줄에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라는 말 가로 해놓으시고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시도, 지사, 시, 군, 구청장입니다. 3번, 4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 과반수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5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정구역과 관련된 특례 적용에 관한 사안인데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이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건축법과 관련된 사안들 또는 개별법에 관한 사항 총 6가지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6가지 사항을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협정 체결할 정도라면 소지주이겠습니까? 대지주이겠습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능하고 그리고 건계란 말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지주 건계. 우리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예전 자민련 국회의원으로서 이건계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라도 차용해서 대지주 건계란 말로 대신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대지안의 조경. 지하층, 주차장, 건폐율, 개인 하수 처리설. 여섯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특별히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것은 결합 건축 시에 가능한 이야기고 건축협정 시에는 건폐율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억, 건폐율, 디귿 지하층의 설치, 리얼 부설 주차장, 미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조경. 이 두 가지 추가해서 총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7번은 용적률과 관련된 결합 건축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정리하셨듯이 체결 폐지에 관한 요건 각각 살펴놓으시고 최소 존속기간, 유지기간은 몇 년이다? 30년이라는 것 정도 살펴놓습니다. 8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분쟁, 조정,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은 조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허가권자와 건축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9번입니다.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지정명령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1번 맞습니다. 2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1번과 관련되어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바다 면적합 4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창고 400부터 농업용 창고 가로 해놓으시는데 예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은 것이라면 경미한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때는 엄격한 규제 적용과 관련되어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주문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지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 및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징수하여야 하지 중지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4번, 5번은 묶어놓습니다. 여기 4번, 5번은 이행강제금 가중과 관련된 사안인데 한번 확인만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잠깐 봐주실 것이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0회 기출문제 출제된 것으로서 우리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매년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서 우선 이행강제금 대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주십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에는 위반한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위반한 면적의 시가표준액 여기 시가표준액은 건축물과 관련되어 세금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 시가표준액에 10%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주 중요한 위반 행위인 네 가지에 대해서는 50% 범위에서 따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 50%에 100%를 산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률 초과한 건축물 90%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4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 초과한 경우 80%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행위에 대해서는 70%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3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위반 면적이 10제곱미터이고 아 그냥 100제곱미터이고 시가표준액이 만약 10만원인데 시가표준액이 10만원인데 허가 없이 건축했다고 하면 100제곱미터에 10만원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 부과 징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특별한 경우 강화할 수 있고 가중처분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게 되었을 때 50% 가중하던 것에서 100분의 100 가중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가중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1,000만 원 부과할 상황이라면 지금은 개정하여 얼마까지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과 대상으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했을 때 그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면 가중 대상입니다. 여기 50%는 개정되기 전에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50을 그대로 적용해서 불법으로 신축한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가중 사유라는 것을 박해 놓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켰다고 하면 가중 대상이고 최근 3년 사이에 2회 이상 동일한 법령 위반했다고 하면 그때는 가중 사유입니다. 다만 이런 위반 행위 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빌라 만들어지는 거 보면 건축주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후에 분양해버렸다고 하면 현재 소유자가 직접 위반한 거 아니죠. 그런 경우라면 가중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 경우라면 감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경 사유는 부득이한 경우 인정되는 사안인데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구분 소유자가 있습니다. 저 구분 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큰 불법이다, 작은 불법이다, 경미한 불법이죠. 이러한 경우는 감경 사유이고 구분 소유자를 제외한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일반 건축물, 그래서 집합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그 위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때 감경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된 대상에 관한 이야기 조금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을 꼭 하나 봐주시는데 여기 감경 사유와 관련되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때 이행강제금을 원래 부과할 것의 절반 2분의 1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민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강화시켜 60제곱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이행강제금 2분의 1 감경한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집행벌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끔 서울시장 등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 집합금지 명령 내리면 그에 따라야 되는데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해 제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행강제금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통상적인 형벌과 달리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5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두었었는데 지금은 이행 강제금과 관련된 부과 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번, 20번, 100번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국민을 끼는 법 감정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이후 반성한 차원에서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길 범죄 행위에 대해 자수하게 되면 형벌 감경하거나 면제시켜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행 강제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정 명령에 따라 잦은 철거했다면 새로운 이행 강제 부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대신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뭐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게 이행 강제금과 관련되어 꼭 정리될 사안입니다. 잘 정리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4번과 관련되어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상관없습니다.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3세대 증가시킨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두 군데 틀립니다. 가중하고자 한다고 하면 불법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가 아니라 5세대 증가시킨 경우로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 가중하는 것이죠. 50%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100% 가중할 수 있다. 그 두 군데가 틀렸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령 위반. 이것 상습범에 해당됩니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5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다. 가중하게 되면 100분의 100 가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5번도 두 군데 틀렸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10번 이행 강제금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기심한 것은 무허가 건축 행위죠. 그래서 리얼. 그 다음은 용적률 초과한 것이죠. 그 다음은 건폐율 초과. 그 다음은 디귿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그래서 뭐 100분의 100, 90, 80, 70% 탄력적으로 부과한다는데 이는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 50% 범위 내, 뭐 100분의 100, 100분의 90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의 50%, 45% 부과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놓으시고 이 네 가지 위반 사항 외에는 10%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했다고 하면 철거 등의 시정 명령 대상 이었을 때 이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를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 정도 우리 구분되시죠. 12번 과태료 부과 관련된 사항인데 벌칙에 관한 사항은 보통 10년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관계법규에는 13가지 법령이 나오는데 그걸 10년에 한번 나오는 것 위에 얘를 열심히 정리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3번을 봐주십니다. 과태료를 일려 부과하는 경우 이건 가중처벌이거든요. 가중처벌은 이행 강제금을 제외하고는 중한형벌에 2분의 1 가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2배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 틀린 질문입니다. 지금처럼 2배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최근 개정된 이행 강제금에만 가능한 조치로 파악해 놓습니다. 11번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냥 제낀다 대충 잘 찍으시면 되죠. 1번에 대해서 그리고 303페이지 예상 문제와 관련되어 1번은 그냥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우리가 언제 녹지지역 방화지구 고도지구 공반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자. 304페이지 2번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가로 구역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만 가능하죠. 시군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1조합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인데 3번, 4번에 관한 사항은 그냥 한번 풀어보시는 쪽으로 5번까지 그냥 풀어보시는 쪽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 적용 대상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다만 이 공동주택이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한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2번, 3번, 4번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두 가지만 알고 있다고 하면 한번 확인 정도만 해놓습니다. 6번 차시였죠. 특별건축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특별건축구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휘사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 지사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고 5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축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강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개발 행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특별건축구역의 취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화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특별건축구역 정할 수 없는 지역 등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비개발용도 개발사업 못하는 곳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그리고 도로변의 땅, 접도구역이죠. 보전 산지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군사기지는 이전되는 미군 용산 미군 기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군사기지 등을 특별건축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정리되셨다고 하면 답은 2번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각각 확인하실 것. 그리고 8번은 특별건축구역의 통합 적용,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와 관련된 사안인데 여기까지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8번은 나는 꼭 100점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렇지 않다. 적당히 합격하겠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9번 특별건축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건축 규범과 관련된 사안은 1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2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꼭 봐주실 것은 가로 속에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제외함 제외함 줄쳐뒀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특별건축구역은 비개발 용도에 지정한다. 개발 용도에 지정한다. 개발 용도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개발하는 곳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농자의 경우에는 비개발 용도이거든요. 그러한 곳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이 도시지역이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비도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도시지역이 관농자로 바뀐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 특례사항을 정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여기 특례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건축하는 경우는 당연히 특례 인정됩니다. 민간이 건축하는 경우는 용도 규모 제한 받도록 되어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공적주체가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 특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3번 틀린 질문입니다. 4번 5번 크게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10번은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1번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지역 건축협정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인데 나는 100점 맞기 위해서는 꼭 한다. 대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은 우리 하남 위례지구 동탄지구 들어본 적 있죠. 이러한 곳에 뭐 만든다? 아파트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은 건축 협정 체결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냥 눈에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2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지정 고시된 정비 구역. 정비 구역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도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이 건축 협정 체결할 수 있는 건축 협정 구역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11번은 그 정도만 해 놓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건축협정구역에 통합 적용 가능한 것.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대지주 관계. 그래서 대자도서의 관계, 대자의 적용, 지하층, 주차장, 건폐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그래서 5번에 대자의 공지는 관련된 사항 아니죠. 한번 다시 확인만 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전원 합의란 말 가로 해놓습니다. 체결 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2번 건너뛰시고 3번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 폐지하려는 경우 전원 동의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폐지 시에는 과반수이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 후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 폐지 시에는 과반수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한 때부터 몇 년? 20년 지나야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14번은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바로 5번 보십니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신고 가로 해놓습니다.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20년 한다. 30년이죠. 우리 견고한 건축물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 설정기간 생각하시면서 결합건축과 관련된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몇 년이다? 30년이다. 그 정도를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15번은 그냥 무리입니다. 그냥 지나가시고 16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계된 사안으로 우리 3번만 다시 한번 보십니다. 3번은 조정기관과 재정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기관은 61, 재정기관은 121이죠. 그래서 3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기간 60일, 재정기간은 120일이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17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18번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18번은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답은 3번인데 한번 그냥 확인만 해놓습니다. 19번 함께 봐주십니다. 이행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지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 철회해야 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뭐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을 함께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최초 지정명령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서는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징수하여야 한다. 올해 시설물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설물법 정리하시면서 살펴보실 텐데 이 시설물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국장이 매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20번 1조확보에 관한 표시안은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 21번 2번과 관련되어 전기설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설치할 대상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2번 동그라미 2번을 꼭 봐놨습니다.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말합니다. 주야간이 식별할 수 있는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11층 이하의 건축물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앞서 우리 공부하셨듯이 11층 이하의 아파트로서 비상용 승강기 대피 공간 설치한 경우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걔는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참여시설 집어넣는 건데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23번은 무리인 것 같고 24번도 그런 것 같습니다. 25번, 26번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미 한번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건축법에 관한 사항들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